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지난번에 그 오챙이 하다가 짜증나서 꺼왔는데 오늘은 좀 멀쩡한 것 같아요. 직선으로도 가주는 것 같고. 아쉽게 오늘 좀 안 왔었나?
진행하고 있어요. 공기가 좀 네? 신나는 것 같으면서도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안 갔습니다. 왔었죠. 저기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저장할 때 썼던 것 같아요. 가만히 있으면 보이네요. 다섯 개의 유채기가 나왔네요. 다섯 종류. 아래 걸면 드디어 가오링이 추가해주네요. 저기 나무뿌리 아래쪽 여기 나무 뒤편 저쪽에 숲 안에 있는 것 같고 가까워 보이는 데를 먼저 가죠. 여기는 저장하여 갔던 데이기도 한데 여기 있다고 진짜 있네요. 일단 여기는 됐으니
완성된 것 같아요. 세 마리가 각각 따로 있다는 소린데, 일단 여기, 여기 나무들 하나 이렇게 세 개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운 곳 먼저 돌인데, 수중에 있을 때는 모션을 안 할 테니 그냥 먹어주죠.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모션. 정할 수가 없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. 어딘가 또 숨어 있겠죠?
건 없어졌나 보네요. 다 이 나무 뒤인 것 같은데 그런 게. 다시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네. 하나는 어딨어?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? 있을까요?
주네요. 내리면 될 것 같긴 하네요.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
지금 두 개에 연꽃잎인데 뭔가 돼요. 나왔습니다. 지난번에 뛰어내릴 때 연꽃잎으로 뛰어내릴 걸 그랬어요. 그랬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. 달라진 게 있나요?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